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22년 1월 6일 목요일이죠. 그리고 공개 강의는 내일까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소개드리겠지만 6일 오늘과 내일까지는 무료 특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 예고해 드린 것처럼 개강을 안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촬영장의 여건이나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음 주 원래 1월 10일부터 하려고 했는데요. 월화는 잠시 좀 비고 12일부터 수목금, 다음 주는 수목금이 시작합니다. 그 다음 주는 매주 월화, 수목금, 매주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시간은 또 지금까지는 09시에서 10시까지 했는데 30분 앞당겨져서 이 촬영장의 그 사용시간 등등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시간을 결정했는데 그렇게 미리 좀 알아두시고요. 내일 최종 강의 시간에도 무료 특강의 시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여러분 그 바로 이 개강 이후에 적응을 잘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지금까지 찍어뒀던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절반 정도 올라갔고요. 또 나머지는 올라갈 거니까 유튜브 등에 확인하시고 아니면 넷클래스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무료 특강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그 다음에 내용은 아주 쉽게 적응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 수강을 고민하고 있거나 또는 아직은 결정 못 하더라도 뭐 내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분들은 최소한 저한테 한번 미리 연락을 주세요. 제가 개개인에 맞는 그런 학습의 전략과 적응의 방법 등등을 반드시 내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 또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상상을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대화 나누고 필요할 때는 대면 상담을 하겠습니다. 학원에서. 자, 이제 1월 등록자에게는 정말 특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사실 준비 과정이나 그 내용이나 그 수준이 사실 이렇게 저렴하게 받아서는 안 되는 강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랫동안 좀 일정 기간 동안 쉬다가 다시 준비하다가 또 나왔기 때문에 홍보할 겸 해서 이번에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항상 여러분 등록일로부터 주 5회 기준으로 월 20회를 기준으로 한 달로 잡는 겁니다. 이것은 뭐 특정한 등록 날짜가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말까지는 계속 혜택을 드린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의 주제는 예고한 것처럼 2022. 자, 요 내용은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2022년 새로운 한이니까 올해가 왠지 좀 위험하게 사는 해가 아닌가 이런 제목인데 결론에 가서는 그래도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결국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제목은 그렇다 해서 영어로 Year of Living Dangerously 있는 그대로를 해석해서 위험스럽게 사는 해 이렇게 해서 2022년을 맞이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쓴 분은 아마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었었습니다. 자,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고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많은 분입니다. 자, 이분의 글이 참 좋아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거는 칼럼이에요. 사설의 내용보다는 좀 더 깁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진행하고요. 자,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There are a lot of predictions까지 끊고요. 예측들이 많이 있다.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As to how the new year of tiger will unfold. 호랑이의 이 새로운 이 이민년, 새해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관한 예측들. 자, 가령 uncertain, turbulent, and contested. 불확실하고 뭔가 격동적이고 또 뭔가 논쟁이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are popular adjective. 대중적인,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형용사들입니다. Describing the world before us.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계를 설명하는 그런 형용사들이다. 우리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Where what is overshadowed hopes? 현재는 우려들이 희망을 무색하게 하고 마는 그런 세계. The main sources such apprehensions 그러한 우려들의 주된 원천은 뭘까요? 자, systemic 체계적이며 또한 structural and deep rooted.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것들입니다. 반면 while others are transitional or cyclical 해서 다른 또 그런 그 원천들은 sources를 받아서 other sources 다른 원천들은 과도기적이기도 하고 주기적이기도 하다. 자,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제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주어가 복수니까 당연히 are 이런 패턴은 뭐 기본이고 하지만 이 패턴이 잘 나옵니다. 수의 일치관계로 뒤에 주어 있으니까 항상 수를 잘 보자. 두 번째, as to가 중요해요. as to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치사 of이라든지 about의 특성을 갖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은 뭐냐면 뒤에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의문사절에 명사절이 올 때 사용됩니다. 의미상은 뭐뭐에 관하여 관한 뜻인데 일단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미 강조한 바 있지만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단위는 전명구는 부호사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또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라면은 여지없이 뭐다? 형용사구다. 알겠죠? 어떻게 펼쳐질지에 관한 예측들 이렇게 연결되니까 어떤 경우든 그렇다 보면 돼요. 명사와의 관계를 갖는 이상은 형용사구지 부사구 아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고요. 제가 평소 하우절은 명사절만 있지 다른 절은 있지 않다. 이런 점을 많이 강조했죠. 이걸 음운 부사를 하다 보니까 부사절 아닌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절대적인 착각입니다. 그런 점을 꼭 기억하고 명사절만 존재합니다. 지금은 전치사의 목적어죠. 그 다음 자 우리가 형용사들을 몇 가지 쭉 나열했는데 이런 세 개의 나열된 형용사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우리 세계를 설명하는 형용사들이다 했는데 이때는 도치된 구문들을 다 보는 겁니다. 여기서 adjective가 주어고 복수죠. are 나와 있죠. 형용사 세 개가 앞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형용사를 문두에 둘 때는 무조건 도치한다 이런 점을 늘 강조했었죠. 그 다음 자 형용사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죠. 지금 당연히 그래서 which, describe 지난 시간에도 그런 패턴을 많이 강조했는데 관계대명사 위치 속에는 주격일 때 접속 기능과 주어 기능의 두 가지 요소가 있고 동사, describe가 있다면 요 세 가지가 묶어져서 접주동의 형태를 ing로 바꾼 게 현재 분사의 기본이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before us를 잠깐 묶어봅니다. 그러면 내용상 볼 때 where, 장소의 선행사는 세 개죠. 세 개. 우려가 오히려 희망보다도 더 무색하게 하는 희망을 다 그림자로 드리워버리고 많은 우려만 많이 보이는 그런 세계를 설명하는 형용사들 이해되죠? 그러면 자, 요 우려라는 요 단어 물론 기본 단어지만 동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려라는 우려 걱정 외에도 나머지 뜻도 있는데 나머지 뜻은 나중에 연습 문제 가서 종합 확인하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while 이 문맥상은 뭐만은 반면에 앞에 있는 그 단어들과 뒤에 있는 단어들이 완전 반대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반대에 가까운 쪽이고 해서 뭐만은 반면 그게 조금 어색할 때는 뭐만은 한편 정도 하면 좋습니다. 자, deep-rooted는 이미 또 소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 토요일 저 금요일 강의할 때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관련 내용에서 deep-rooted evils 하면은 뭐다? 적폐다. 그리고 그때는 물론 accumulated evils란 말이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한 바 있습니다. deep rooted 자체가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transitional 단어 경우에도 과도기적이다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trans가 across, through 뜻이니까 지나가고 마는 이런 상황을 말할 때 과도기적이다 말하죠. 요 it까지가 to go, 가다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중요한 단어의 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문단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내용의 그 양은요 보통 때 1.5배 정도 가까이 돼요. 보통 한 6문단 정도 하는 게 보통인데 오늘은 10문단입니다. 또 내용도 다를 때보다도 한 단계 또 격이 높고 해서 아마 처음 들어오신 분은 아 이게 뭐냐 좀 어렵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오늘 정도의 내용을 이제 뭐 그다지 어림없이 할 정도가 되면요 여러분 어떤 시험 보더라도 90 이상은 확실합니다. 그걸 알고 하셔야 돼요. 90 이상을 기본적으로는 하겠다. 나는 좀 욕심부려서 95 만점을 하겠다는 욕심이라면 이 강의를 선택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죠? 자, 오늘 내용은 좀 더, 높고 깊다. 이런 점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At the global level, the level. 자, 전 세계적 그런 차원에서는 there is broad consensus. 뭔가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 어떤 공감대냐?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will intensify까지 끊어보고요. 미중 전략적인 경쟁 관계가 더욱 격화 심화될 거라는 그런 공감대. 두 번째는 뭐냐면은 climate change will accelerate. 기후 변화가 가속화될 거라는 공감대.
자, if the former can rock the grand geo-economic and geopolitical chessboards. 자, 그러면은 일단 전자의 경우, 즉 전략적 경쟁이 만일 거대한 지경제적, 지정학적 그런 체스보드 판을 막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언제? In the coming decades, 다가오는 수십 년 동안에 그러면은 the latter is destined to exacerbate human living conditions on this planet. 후자의 경우라는 것은 기후 변화죠. 기후 변화는 운명이다. 뭐말 운명이죠? 악화시킬 운명이에요. 인간의 생활의 조건들을 우리 이 행성, 즉 지구상의 우리 인간의 삶의 조건들을, 환경들을 악화시킬 것을 그런 그 상황에 운명이 처해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일단 내용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는 단수니까 당연히 is죠. 자, 확인하고 두 번째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세요. 어떤 공감대, 국민적 어떤 의견의 합의, 여론 이런 뜻으로 나중에 정리하겠고 또 여기서는 대체의 내용이 동격의 명사절이다. 그리고 and 다음에 나와 있는 요 대절도 두 번째 동격의 명사절이다. 이런 내용의 공감대와 이런 내용의 공감대, 크게 두 가지 공감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전자 후자를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또 지정학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뭐 지경제학적이다 이런 말도 이제 또 요즘 많이 쓰니까 알아두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는 어휘 수거해서 요 어휘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intense라는 그 단어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단어에 대한 원래 동사죠. 자 일단 타 자동사 다 됐는데 여기서는 물론 자동사의 경우다 하는 점을 참고하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accelerate도 사실 또 최근에 강조한 바 있는데 중요 단어죠.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가속화다 또는 가속되다 이렇게 타 자동사 다 있습니다. 타동사로 더 많이 쓰이지만 지금은 자동사의 경우로 사용된 겁니다. 목적어 쓰이지 않았으니까. 자 이제는 여기서 is destined to 뭐 말 운명이다. 우리는 다 어떤 운명에 처해져 있지 우리가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수동이 안 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최근 출제된 내용의 핵심 내용이 하나입니다. exacerbate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출제빈도 매우 높은 단어예요. 악화시키다 또는 환하게 하다. 그게 두 가지인데 왜 그런지는 어원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되는 단어입니다. 역시 연습 문제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한눈에 우리가 미중관계의 격돌, 대결, 전략적인 경쟁 상황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Global Trend 2040s. 자, 여기 대문자로 할 때는 어떤 특정한 뭔가가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 보고서의 하나인데 Global Trend 2040이라는 보고서는 덧붙이고 있다. The ongoing COVID-19 pandemic marks the most significant singular global disruption.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 팬데믹이 가장 중대하면서도 단독적인 세계적인 그런 붕괴, 분열 양상을 나타낸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Since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 이래로 with health, economic, political and security implications. 건강, 경제, 정치 및 안보의 그런 그 영향을 지니고서 어떤 영향일까요? Will refer for years to come. 앞으로 다가올 수년 동안 파급되게 될, 파문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파급되게 될 technology and supply chain disruptions. 자, 그다음 기술과 공급망의 그러한 붕괴 문제가 are likely to manifest more intensely. 자, 또한 더욱 극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Democracy is in retreat. And 민주주의는 지금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고 Populism is on the rise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또한 Populism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또 정리하겠습니다. 최상급의 기본 형태. 여기서 이 음절어 이상의 단어들 쭉 나오죠. 당연히 most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각각의 단어는 물론 중요한 단어들이고요. Disruption 단어도 물론 중요합니다. 자, 요 rupt라는 모양이 지난 시간인가 또 많이 두 번인가 했는데 이미 corruption이라는 단어 할 때 rupt가 깨다 뜻이니까 apart, 다 갈라 깨버리니까 붕괴, 분열, 혼란 뭐 이런 성격의 주요 단어고 그 다음 자 이제 일단은 여기서는 뭐 단어
자체를 동시에 정의를 했고요. Be likely to 전체적으로 하나의 준조동사로서 많이 쓰이죠. 가까운 미래를 대신하는 성격을 가진 준조동사. Manifest는 여기서는 물론 자동사로 사용됐습니다만은 타동사도 많이 쓰이고 같은 모양으로 형용사도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소개는요.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고 또한 파퓰리즘은 증가하고 있다 할 때 후퇴하는 것의 상대적 의미로 증가한다. 감소나 후퇴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항상 여러분 유념할 것은 첫 문단에서 소개한 것처럼 명사를 앞에 두고 전명구 나왔다 하면 뭐다요? 무조건 이것은 형용사 그룹어라. 그죠? 두 번째, 비동사 다음에 전명구 나왔다. 이것도 무조건 형용사구입니다. 왜? 주격 보호 아닐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바로 형용사 구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이건 그대로 출제될 때가 많은 표현이에요. 증가하고 있는. 한 단어로 rising 해도 좋습니다. 오늘의 특성 자체가 지속 계속의 성격이니까 또 진행의 의미도 있으니까 진행형처럼 이때는 rising 하면 딱 떨어져요. 물론 여기서 rising은 명사입니다. 그럼 이제 동사할 때 자동사 rising으로 바꿔도 된다. 그 다음에 retreat는 또 동사이자 명사인데 후퇴라든지 할 때 많이 쓰이죠. 뒤로 빼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도 역시 명사로 쓰인 경우인데 전사 플러스 명사에서 이니 상태 성격의 전사이기 때문에 특히 비동사 다음에 인이나 오늘 쓰는 사례는 아주 많다. 그런 점을 좀 강조합니다. 자, 의외에서는요. 이런 단어들은 첫 시간에 많이 강조했고 자, 이 단어는 주로 우리가 imply에서 나왔죠. 자, 그런데 implication 하면 주로 뭐 함축, 뭐 어떤 암시, 어떤 그 너짓이 비치는 뜻 이걸 주로 말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복수형일 때는 주로 영향 뜻도 많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이 주격이고 뒤에 동사를 보면은 파문이 일고 파급된다는 말의 성격상 파급될 영향이 가장 적절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확인하고요. 뭐 around world는 있는 그대로 around를 주의하자. 나머지 단어들은 또 충분히 소개했던 단어들이고요. 자 이제 자 여러분 참고로 global trend 2040라는 내용이 또 우리나라에도 이게 번역된 내용도 많이 있는데 참고로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에서 97년부터 4년마다 발간해오는 그런 내용이고요. 대통령에게 이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특히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불확실한 미래가 향후 20년간 지구촌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분석하게끔 하는 분석 보고서입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하세요. 뭐 심각하게 쓸 건 아니고 참고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 문단으로 준비해요. 자,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했는데 그거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 다 공통 분모가 됐는데 지금보다 지역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우리 한반도가 될 수도 있고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 전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ominous signs of humanitarian catastrophes, crisis and armed conflicts까지 끊어보고요. 자, 어떤 불길한 조짐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인도주의적인 재앙, 위기들 그리고 무력 충돌 등등의 불길한 조짐들이 are surfacing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 As witnessed in Afghanistan, Ukraine and Taiwan Strait까지 끌어봅시다. 요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대만 해협 등등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다 보니 leaving the door open for brinkmanship diplomacy. 벼랑 끝 외교에 대한 어떤 길을 문을 활짝 열어두게 되는 꼴이 되고 있다. Preliminary effort toward coalition building will be strengthened. 까지 끊고요. 다각적인 노력이, 즉, 이런 그 연합 세력의 구축으로의 다각적인 노력이 강화될 것이다. In political, economic, technical and military arenas. 정치, 경제, 기술 및 군사 분야 등등에서. Rogue states and autocratic regimes are seeking to turn the ongoing situations in their favor. 불량 국가들과 독재 정권들이 그들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그들의 유리한 쪽으로 전환하려고 모색하고 있다. 자, 일단 이렇게 확인하고 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인도주의적인 재앙 재해 이 단어 아주 중요합니다. 잘 봐두고요. 뭐 여기서는 파랗게 노랗게 하게 된 이유는
최소한 진상담에 세 가지가 나열되고 있죠. 이런 경우는 무수히 많죠. A, B, 여기서 한 번 더 해도 됩니다. 이거는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주로 보면 세 개 정도 나열할 때가 많이 있고, 아니면 뭐 네 개, 다섯 개도 좋은데 이게 가장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병치 관계, 동일한 패턴들을 나열하는 관계, 이 모두가 바로 불길한 징조들의 내용들이 해당되는 걸 나열한 거죠. 이런 패턴은 워낙 많으니까 볼 때마다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도 동시에 참고하자는 얘기고요. 참고로 이 SIS가 단수인데 그런 패턴의 단어는 SES가 복수다. 그런 점을 확인하세요. 이게 다 복수입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에즈담에 얼마 전에는 이 자리에 그게 같은 말인데 seen 하게 되면은 바로 마찬가지로 에즈담에 being이 생략된 것으로서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이 말이니까 뭐가요? 앞에 있는 이런 등등의 불길한 조짐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이 말입니다. As they are인데 as they are이 being이 되고 being을 생략하고 접속사는 남겨도 그만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또 한 가지 지난 시간에 많이 강조했는데요. 쭉 가다가 이 커머 다음에 뒤에 ing 나오는 것은 늘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일종의 분사구문의 하나이거나 분사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세요. 자, 이 O형식의 동사로서 목적어 다음에 open이 목적 부호로서 leave의 단어도 중요하다는 걸 먼저 확인하고 두 번째는 이 문을 활짝 열어둔다는 그 주체가 뭘까? 바로 여기서 불길한 조짐들일까? 자, 불길한 조짐들이 지금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는 상황일까? 후자가 더 적절하죠. 이래죠. 여기서는 which leaves 이게 leaving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여기서 그 정도 하고요. 또 여기도 보니까 쭉 나열되는 구조입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이거는 네 개까지. 항상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컴마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 점을 참고하세요. 여기는 형용사들 네 개가 어린어서의 단어를 수식하는 병치법으로 나열된 관계로 등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 중요 어휘 잘 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늘 보면은 막판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바로 끝머리까지 가보는 벼랑 끝 전술을 쓴다 할 때 많이 쓰는 주요 단어입니다. 브링크먼십 중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자 콜리션 단어도 자주 보니까 연합이나 연합 세력 또는 할 때 그 중요한데 단합해서 나중에 또 연습 문제 보고 로우 스테이지란 말은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 이란 쿠바를 이끌어서 한 얘기에서 워낙 유명하게 남게 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독재적이다 중요 단어의 또 하나입니다. 독재 정권들 이것도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turn A in their favor 무엇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환한다 이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좀 확인해 두고요. 자 여기서 아프가니스탄 뭐 참고하시고 여기 파키스탄이고 중국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2021년도에 머릿속에 아마 기억이 남아있는 모습일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우크라이나인데 러시아 있죠. 벨라루시가 있고 저 루마니가 있고 여기 밑에 허키입니다. 자 대충 우리가 지리적으로 좀 이렇게 참고해 두자. 또 이게 우크라이나의 또 대표적인 도시의 모습인데 그건 참고하시고요. 여기서는 뭐냐면 대만 해협, 대만과 중국 사이 대만 해협 양안 관계를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런 세 곳은 다 전쟁 상황이 거의 뭐 임박했거나 진행되고 있는 이런 양상이죠. 그다음 자 봅니다. 자 There are nine points. 아홉 가지 점들이 있다. 어떤 점이죠? Through my attention 까지 끊고 나의 관심을 끄는 아홉 가지 점들이 있는데 In terms of specific policy and developments 어떤 관점에서? 특정한 정책과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또는 전개, 뭐 개발 좋습니다. Which could become the litmus test 이런 것들은 뭐냐? 곧 리트머스 시험대가 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For this part of the world, next year and beyond. 이 글이 나온 것은 지난주입니다. 그래 2021년 연말이니까 내년이라고 하는 말은 2022년 지금을 올해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 올해와 올해 이후에 세계 이 지역 하면 되게 이 표현은 동북아 지역 이걸 주로 말합니다. 뭐 좁게는 한반도, 좀 더 크게는 아시아 지역 해도 좋습니다. 여기에 리트머스 시험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관점에 봤을 때 나의 관심을 끄는 아홉 가지 사항들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아홉 가지 사항에 하나, 둘, 셋, 아홉 가지 가는데 오늘 이 다 못하기 때문에 절반을 나눠가지고 오늘 아마 다섯 번째까지인가 할 겁니다. 예, 오늘은
세 번째까지 하네요. 세 번째까지 하고 네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다음 시간에 또 종합적으로 하게 되고 좀 깁니다만은 워낙 우리가 한 해를 내다보고 또 앞으로의 해를 또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그 안목을 가진 또 그런 분이 또 쓴 글이고 글의 내용이 좋아서 제가 글의 내용이 좋다는 것은 내용 자체가 깊이가 있다는 말도 되지만 학습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표현된 내용 가운데 정말 정말 중요한 표현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에 바로 찍힐 되는 게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이런 패턴은 또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관심을 끌다는 표현 또 알아두고 그 다음 자 여긴 됐죠. 그러면은 요 인턴 수업도 처음부터 많이 강조했던 거죠. 머뭇의 관점에서 견지에서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이 단어 자체도 중요하다. 특정한 할 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이 정도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절반 약간 이제 왔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부터 갑니다. 자, 시작합니다. First, 첫 번째는 First point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How many U.S. allies and partners will join the U.S. red diplomatic boycott the 2022 Beijing Winter Olympics? 여기서는 좀 길지만 주어 자리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이 파트너국들이 과연 미국이 주도하는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것인가? 2022년 바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것인가? 직접적인 의문문의 문장이에요. If the number which is critical mass, 만일 그 수가 동참하는 그 나라들의 수가 임계치에 달하게 되면 어느 정도만큼 sufficient to justify the U.S. stance, 미국의 입장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임계치에 달하게 되면 어디에 기초하여 based on China's human rights violations, 중국의 인권 침해에 기반하여 it will be a shot in the arm for President Joe Biden까지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활력소가 될 겁니다. 자, 조 바이든에게는 활력소가 될 것이다. Otherwise, 그렇지 못한다면 it will not deal a decisive blow to President Xi Jinping. 자,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시진핑에게는 말이죠. 국가주석에게는 누구죠? Who is seeking his third term next fall? 내년의 말은 역시 올해인데 2022년 가을에는 그의 3기를 노리고 있는, 모색하고 있는 시진핑에게는 그다지 타격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죠. 자, 내용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직접적인 의문의 문장인데 의문의 부사가 이렇게 수식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주어예요. 지금 주어. 주어가 나왔으니까 바로 동사부터 쭉 오고 직접적인 의문의 문장입니다. 간접 의문사절에 쓰일 때는 무조건 명사절만 존재한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요. 이 패턴이 이제 유사분사를 하는데 요 레드를 잘 받으세요. 과거분사 형태가 돼야 됩니다. 이 명사가 키워드인데 보이콧은 주도되는 겁니다. 수동관계니까 과거분사 형이 안 될 수 없어요. 그런 점을 확인하고요. 이런 패턴도 출제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임계질량 원래 의미는요. 그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그 핵물질이 핵분열 과정에서 스스로 폭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질량 임계질량 이런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 전문 용어인데 우리가 이제 그걸 그냥 염두에 두고서 이해는 하되 일반적으로 일정한 어떤 조건과 기준에 도달한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임계치에 도달한다는 말을 중요한 표현이 하나입니다. 워낙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게 어렵지만 좀 스피션트는 이걸 수식하는 현재 분사죠. 자, 형용사죠. 이 자리에 다시 말하면은 which is가 생략되어 있다. 빙으로 생략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otherwise는 문맥적으로 앞에서는 뭡니까? 바로 수치가 도달한다면 했으니까 여기는 수치가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 말이죠.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는 것이 otherwise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은 또 최근에 두 번 정도 강조했고 이 단어 자체도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그 다음 자 나머지는 의위에서 based on을 늘 주의하고요. 뭐뭐에 기초하여 그 다음에 인권 위반, 인권 침해 중요한 표현이고 잘 나옵니다. 또 이것은 a shot in the arm은 있는 그대로 하면은요 팔에 한 대 주사를 탁 놓는 걸 말해요. 그게 비유하는 말이 어떤 자극제 또는 활력소를 말합니다. 바이든에게는 좀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한 건데 이것도 중요한 수거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이 모습은 2017년도에 서로 다보스 포럼에서 만난 적이 있다. 뭐 이런 하나의 상징적인 사진을 좀 참고하시고요.
다른 사진은 이미 앞서 다른 걸 할 때도 보여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시작합니다. Second, 두 번째는 When and how will North Korea's mischievous leader, 김정은 regime,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끝까지 합시다. Strategic provocations, 좀 길지만 언제 그리고 어떻게 북한의 아주 장난꾸러기 같은 말씀꾸러기인 지도자 김정은의 김정은이 아, 여기서는 resume의 동사입니다. 전략적인 그런 도발을 재개할 것인가? 여기도 직접적인 의문의 문장이죠. 아니면 will it respond positively to the U.S. offer? 아니면 북한이 긍정적으로 미국의 제안에 반응을 보일까? 자, for diplomatic talks without preconditions. 그 사전 조건 없이 회담에 외교적인 회담에 대한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줄까? 자, official circles in South Korea claim. 한국의 어떤 그 관계자들은요, 주장하는데, North Korea has been refraining from strategic provocations. 북한은 나름 전략적인 도발로부터 자제를 해오고 있다. 자, since late 2017. 2017년 말 이래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When it announced completion of state nuclear force. 당시 북한이 국가 핵 전력의 완료를 선언했을 때인 그때 이래로는 이렇게 오고 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먼저 그 respond to 알죠? 방향 접근 도달의 to. 그런데 to 다음은 전명구 부사구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 부사가 필요할 때 끼어들면 됩니다. 단어가 더 간결하고 구가 더 길기 때문에 순서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요, 현재 완료 진행 행위죠. 그리고 또 뒤에 신스가 잘 호응되고 있습니다. 또 신스 다음에는 뭐다? 과거 시점을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 맞죠? 그때 이르러 쭉 지금까지 상황이고 지금도 진행 상황이니까 현재 완료 진행 행위다. 또 여기서 refrain from 자체가 굉장히 또 중요한 표현이라는 걸 동시에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provocation도 물론 중요한 단어입니다. 도발, 자극.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또 동시에 시간의 선행사가 있고 뒤에는 형용사 절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announce도 우리가 무엇을 선언 발표하다 할 때는 타동사다. 그런 점도 또 출제된 적이 있어요. 문법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의회에서는 resume 단어가 재개하다. 역시도 중요하고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될 때는 뒤에 가서 또 하는 거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이 단어는 지금 미리 좀 참고할게요. 이 단어는 뒤에는 없으니까 mischief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명사입니다. 그런데 원래 chief이라는 것이 head, 장, miss는 뭐다? 나쁜, bad나 ill, evil. 나쁜 머리를 굴린다.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장난치고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형용사인데요. 바로 남에게 해를 미치는 말썽꾸러기, 직구전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이런 식으로 나쁜 쪽으로 주로 이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요 MIS가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 막 장난치고 짓궂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하는 걸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우리말로 잔머리 굴리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다. 그 다음에 자 의회에서는 선제 조건 확인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까지 왔네요. 자, 이번에는 여덟 번째 문단이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But 하지만 this assessment is quite misleading. 이러한 평가는 앞서 했던 그러한 평가는 아주 꽤 오해를 살 만하다. North Korea has test-fired lethal asymmetric weapons. 북한은 비대칭적 치명적인 비대칭 무기들을 시험 발사해 왔다. Such as new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s, SLBMs, new Iskander class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s, SRBMs, and long range cruise missiles, as well as hypersonic glide vehicles, HGV. 일단, 이 전체가 좀 길지만은 동시에 하겠습니다. 자, 가령 그 예를 들면은 사실은 여러분, 실제적인 독해 지문이나 문장 속에 이런 게 있다면은 여기에 대한 전체 내용을 다 묶어서 잠시 없다라고 보면 핵심은 여기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뭡니까? 뭐뭐와 같은 또 강조했었죠. 앞에 나와 있는 치명적인
비대칭 무기들의 사례들이 이런 등등이 있다. 이거 잘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워낙 우리가 보도되는 내용에 많이 보고하니까 간략하게 하면은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리고 신형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거리 순항미사일, 뭐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또 극초음속 활공 차량, 이런 게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A potential game changer. 거의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무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내용은 그런 흐름과 내용만 참고하시고, 또 그림 보면은 금방 또 대충, 아, 이런 건 본 것 같다.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그림 한번 보고요. 자, 시험 발사하다. 여기 한 단어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예요. 그리고 또 서치제는 충분히 소개를 드렸고, 자, 어세스먼트도 중요한 단어다. 그럼 잘 봐두세요. 미스리도 중요한 단어고, 치명적이다. 역시 뒤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참고로, 시메트릭 할 때 그, 균형적이고 대칭적인데, 반대니까 요 A가, 그리스어에는 A가 not 또는 without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비대칭적인, 불균형의 할 때 중요한 단어가 되고요. 그 다음, 자,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말 워낙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포텐셜 단어는 형용사로 사용된 경우고 명사도 많이 쓰이죠. 그러면 자, 여기 바로 SLBM이에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바닷속에서 올라가고 있죠. 이것은 또 SRBM입니다. 이건 단거리 쪽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서 이것은 또 순항미사일.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바로 그 아까 그 사실 여기서는 안 찍혀있나요? 아, 예. 극초음속 활공 차량이라는 게 여기 지금 차량에서 띄우는 겁니다.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6일이죠. 5일 어제 우리가 보도 내용에 보셨을 겁니다. 바로 5일 오전에 자, 이 서울역의 상황인데 북한의 미상 발사체가 올라갔다 해서 우리 합동참모부가 밝혔죠. 그런데 외신 보도에서는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걸 참고하시라고요. 자, 이제는 아홉 번째 문단이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In the past 30 years까지 끊고요. 지난 30년 동안에 it has shown,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shown a pattern of making major provocations. 일단 이렇게 한번 끌어봅시다. 자, 북한은 패턴을 보여왔는데 아주 주요한 도발들을 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Before or after the inauguration of new South Korean and American administrations. 한국,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의 전후에, for example, 예를 들어, North Korea test-fired long-range missile only 2 days after.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봅시다. 자,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only 2 days after President 문재인 took office.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이틀 만에, 그게 후가 되는 상황이죠. 자, the next South Korean administration will start in May. 이 다음 우리 차기 한국의 정부는 5월달에 시작이 된다. 현 대통령의 5월까지가 임기니까. 그러면 그때 전후해서 또 하지 않겠는가 하는 패턴이 있더라. 사실 지금이 뭐 두 달 이상 약간 남았으니까 그 전후라고 할 수 있는 경우죠, 지금 사실은. 그죠? 어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자, 이 강의는 우리가 대개 자료를 제가 기준 시점으로 뭐 2주 전부터 현재 2, 3일 전까지의 내용 중에 가장 괜찮은 걸 고르고 그러는데, 뭐 가령 그 가운데 좀 며칠 지났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업그레이드 된 그런 내용을 제가 말로는 또 반영하고 또 필요할 때는 소개하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내용은 여러분 그날 그날의 뉴스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문장을 대상으로 주로 사설과 칼럼 중심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사고가 체계화되고 논리 증인화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학습 동기를 우리가 많이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질적인, 양적인 그런 압도적 강의를 진행한다 이런 말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단숨에 여러분들은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 말이죠. 자, 여기서 지난 30년 동안 할 때요. 이 자리에 이런 패턴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현재 완료가 호응되는 게 맞다. 과거 3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이 연결된 상황이니까 현재 원래 당연하죠. 이 자리에 패스트 해도 되고 레스트 해도 된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인이 아닐 때는 오볼 또는 후 하더라도 같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예를 든 내용이 말 그대로 있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after가 접속사니까 보다 짧은 내용들은 앞에 당연히 둘 수밖에 없어요. 순서를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또 took office, 취임하다는 중요한 표현도 중요하고, 그 다음 의외에서는 우리가 요 바로 도발하다, make provocations, 이런 패턴으로 많이 쓴다는 것과 출범, 이 단어도 사실 중요한 단어예요. 취임, 출범할 때 중요한 단어 잘 받으세요. 일단은 자 제가 필요할 때는 또 필요한 설명을 또 나중에 또 다 드리니까, 자 그럼 우리가 문 대통령 취임할 때 당시 상황이고요. 자 오늘 요 열 번째 문단이 마지막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 시작합니다. Third, 세 번째는 Will President Biden adopt no first use or sole purpose policy?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먼저 사용하는 그 금지, 최초 사용 금지 정책 또는 단독적인 목적 이런 정책을 채택할까? In the coming nuclear policy review에서 다가오게 될 그 핵 태세 검토 그 또는 검토 보고서 에서 former President Barack Obama considered no first use policy twice까지 끊고요.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는 고려했었는데 또한 두 번이나 첫 사용 금지라고 하는 그런 그 정책을 검토했었습니다. 2009년과 16년도에 그리고는 rejected change both times. 두 분 다 그러한 변화를 거부했다. Biden has said, 바이든은 말했는데 He wants to reduce the role of nuclear weapons. 그가 미국에서의 그런 그 핵무기에 대한 역할을 줄이고 싶다라고 말을 해왔었죠. 결과적으로 implying to use nuclear weapons only in response to 일단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핵무기를 사용을 하는 걸 암시하고 있는데 오로지 어떨 때만 어디 대응했으면 only in response to nuclear attack 핵 공격에 대응하는 경우면 하겠다. Not chemical, biological, cyber or conventional strike. 가령 생물학적, 사이버 또는 그 재래식 그런 공격 등등은 아니고 no matter how damaging 이러한 공격의 경우 아무리 그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여기서 참고로 마지막에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어차피 하니까요. 자 일단 마지막부터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마지막에 바로 그 no matter how 여기서 no matter how, however damaging 그리고 앞에 있는 strikes가 복수기 때문에요. They may be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이건 이제 관용적으로 생각할 때 많습니다. 그런 이런 그 생화학적 그 공격들이 아무리 피해를 많이 준다 할지라도 핵 사용은 그때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참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이게 먼저 사용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하든 사용 안 하겠다 먼저. 핵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해되죠? 그 내용이. 그리고 또 오로지 핵으로 올 때만 단독의 목적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이해되죠? 그게 미국의 정책이 중요하겠죠. 자, 아무튼 간에 권용을 확인하고요. 또 그다음에는 여기서는 뭐 특별한 거 없지만 원서의 목적어가 부정사다. 이 점을 참고하고 항상 강조하지만 컴마 다음에 여기는 아마 Y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컴마 다음에 implying의 주체가 누구다? 암시하는 주체가 바로 그죠.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고 동일한 주체를 먼저 보라는 얘기를 늘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in response to 전체가 하나의 전사구로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고요. 여기는 됐고 의외에서는 또 중요한 단어를 잘 봐두세요. 또 필요할 때 또 연습 문제 또 보게 되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시간이 지금 보통 때보다도 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참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쫓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대로 왔습니다. 잘 보고요. 여기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이 정도면 좀 문맥이 이해됩니까? 참고로 여러분 그 핵태세 검토 보고서라는 걸 제가 한번 분석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2022년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 2010년도에 오바마 그리고 2002년도에 부시 대통령 그리고 1994년도에 클린턴 요 8년 단위로 원래는 8년 단위니까 원래는 2018년에도 한번 이런 보고서가 개정되든지 변경되든지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나올 예정인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핵테스트 보고서의 내용에 우리가 먼저 핵을 사용하겠다 아니다 등등의 방향을 정하면은 미국이 예산도 반영하고 말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핵 전력을 짜고 핵 전책을 짜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배경이. 우리가 이런 배경을 모르면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좀 어렵다 할 수 있는데 배경을 알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점을 참고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본문 내용은 이것으로 거의 끝냈고요. 자, 두 대통령을 참고하시고 이제부터 어휘 수거 및 그리고 이 문법 설명하는데 자 시간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Prediction은 우리가 자주 해왔던 단어니까 뭐 있는 그대로 두고요. 야, TURB까지의 어원이 hesitate. 요 hesitate라는 단어 자체가 휘졌다, 동요시키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게 막 동요하게 만드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날씨라든지 자연현상일 때는 사납고 흐막한 거고, 또 사람의 행동 감정은 맹렬하고 격한 것이고, 폭도 등이 막 소란을 하고 난리가 아니고, 그리고 뭐 굉장히 격동적이다. 아까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의 성격의 단어다. 중요 단어고, 이 단어도 중요하기 때문에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 단어 참 중요하죠. PREHENS까지의 어원이 잡다의 어원이에요. 잡다. To hold입니다. 그리고 AP가 AD의 to near, 가까이에서 잡는다. 그러면 자, 우선 먼저 우리 마음에 뭔가 자꾸 가까이 걸리는 게 있다. 그게 우려, 염려, 걱정, 불안이에요. 두 번째는 뭐다? 자, 바로 감을 잡는 겁니다. 그게 이해입니다. 세 번째는 뭐다? 바로 가까이 가서 잡는 겁니다. 체포입니다. 요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경우였죠. Deep rooted도 출제 잘 되는 단어의 하나인데요. 대표 동요 embedded. 요 VT까지가 old인데 오랫동안 안에서 캐캐 묵은 그런 모습으로 뿌리 깊게 박혔다. 뭐 이런 내용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중요한 단어의 하나다. 자, 그다음에 당분간은 제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일단은 sense까지가 느끼다, 생각하다, to feel, 그 다음에 showing with not to get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의 일치, 총의, 여론, 합의, 공감대, 중요 단어. 대표 동요 중에서 unanimity 단어가 있는데 UNI, UNI까지가 one, 하나죠, 하나. 그리고 NIM이 mind니까 한 마음이다, 만장일치다, 공감대다, 역시 중요 단어입니다. accelerate는 우리가 자주 보는 단어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 단어 중요합니다. 우리가 A, C, E, R, B까지가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 자체가 맛이 떫은 신, 또 신랄한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어원이 bitter, 이 뜻입니다. 이 뜻과 같은 단어고요. 그래서 EX는 여기서 강조예요. 완전히 상황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어려운 걸 더욱더 막 쓰라리게 한다는 것이 악화시킨다는 말의 중요한 뜻이 하나고, 두 번째는 사람의 감정, 마음이 쓰라리는데 더욱더 쓰라림을 더한다 해서 격분시키다, 화나게 하다.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동의가 뭐다? aggravate, aggravate. 요 aggravate가 대표적인 동의인데 GRAV까지가 무거운 뜻의 어원이에요. 가뜩이나 마음이 무거운데 무거움을 더 해보세요. 사람을 화나게 만들죠. 또는 상황이 가뜩이나 무겁고 어려운데 더 하면은 또 악화시키겠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manifest는 요 단어 어원을 생략하는데 일단은 동사와 명사가, 형용사가 각각 많이 쓰인다. 그 점을 알아두세요. 아미네스의 단어 확인하고요. 자, 이제 카테스트로프에서는 ASTRO까지가 스타, 별입니다. 별. 그리고 CAT는 떨어지다의 어원이, 떨어지다, to fall. 그래서 별이 떨어지는 것은 재난, 재해, 재앙을 상징한다. 그리고 대표 동요 중에서 Aster, 이게 또 별이에요. 단어 어원이. 그리고 DIS가 apart away, 분리니까 별이 떨어져서 분리되는 현상의 상황, 재난, 재해, 재앙, collision, 이건 어원을 생략하고 대표 동의요. 일단은 alliance를 최근에 했었던 단어고 또 바로 temporary union 이렇게 동의 잘 나오고요. 그 다음 critical 단어 크게 비평의 뜻이 있지만은 위기의 위독한 이게 치명적인 뜻과의 동의어 될 때도 있어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결정적인 이건 자주 봤죠. 그 다음에 human rights를 꼭 확인해 두시고 인권 침해할 때 바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human rights violation 또는 violation of human rights 이렇게 하기도 하고 중요한 표현이죠. 본문에도 오늘 인권 침해가 나왔었습니다. 리즈메 단어 속에는 SUM까지가 잡다는 어원이에요. take. RE가 again back이니까 도로 잡는다. 잠시 뒀다가 다시 잡다, 재개하다, 시작하다, 계속하다 해서 continue의 동의로 나온 것이 있고요. refrain from. 자, 이것도 요 단어 어원은 요거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단어는 잘 봐두고요. misleading. MI에서는 나쁜, 나쁘게 뜻이니까 나쁘게 인도해 간다. 이런 논리니까 뭔가 잘못 인도하거나 사람을 현혹하게 하거나 오해하게 하거나 속이거나 해서 deceptive의 대표 동의요. 리스트 단어는 LTH까지가 죽음을 말하는 어원, death. 그래서 죽음과 관련된 치명적인 이때 동의 중에 이것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까지가 특히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adapt에서 OPT가 choose의 어원이에요.
가까이로 선택이 온다. 왜? 입양하기 위해서. 왜? 채택하기 위해서. choose and use. 이렇게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conventional 단어가 우리가 관습적이다 하는 동시에 무기를 말할 때는 재래식의, 재래의 뜻이 또 중요하다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풀이에서는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한 대까지 좀 어려운 걸 중심으로 몰아서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1번은 In several earthquake prone countries, 지진이 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일부 나라들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과 알제리 같은 등등의 나라에서는 체계적이고 careful한, 자, 주의 깊은 어떤 분석, recorded observations, 기록된 그런 관찰들, all phenomena, 모든 현상, phenomena prior to earthquake, 지진 이전의 모든 현상들에 대한 이런 관찰의 내용들이 도움이 되고 있다. In successful, 당연히 미리 기록해둔 내용들을 잘 보면 예측 가능하고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earthquake prediction, 이게 답이 되는 배경입니다. 자, 여기서는 원래 원래는 한 단계,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지금 또 몰아져 버리네요. 어떨 때는 기가 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자, 여기서는 turbulent의 단어만 봅시다. violent의 단어 동의 관계로 여기서는 아주 막 사납게 몰아치는 그런 폭풍우를 말하는 1차적인 뜻으로 나온 경우이고요. 그다음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 복제양 돌리 알죠? 돌리에 관한 뉴스거리가 받아들여졌는데 경이로움과 동시에 뭔가 걱정 우려되는 이제는 뭐 생명 복제 이런 논리니까 워리의 단어 이렇게 딱 떨어지죠. 그 다음에 자, 이 단어 충분히 소개했으니까 딥 루티드의 동의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우리가 참고로 여러분 베테런 하게 되면 뭡니까? 베테런 VT까지가 올드라 했으니까 이것은 어떤 분야에 오래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베테랑 그러죠. 여기서 VT의 모양이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 속에도 있다. 이 점을 좀 참고하자고요. 자, 이제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자연도태입니다. 내추럴 실력. 자연도태의 원칙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개선했는데 매년마다 개선되어 왔다. 그리고 It is accepted with virtual unanimity에서 이건 사실상 거의 만장일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거죠. 생물학자들에 의해서 누굽니까? 그것을 실험해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자, 바로 컨센서스가 답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주 보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다 더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그것은 미국을 국내적으로 더욱더 미국을 어렵게 할 거다. 해치게 될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악화시킬 건데 인종적인 그 긴장 상황을 뭐 때문에 불균형적인 그런 그 흑인의 전선에 있는 숫자들, 뭐 전쟁 지역에 흑인만 많이 보내고 하다 보면은 흑백의 갈등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내용을 배경을 두고 하는데 악화시키다는 단어의 경우로서 aggravate. 그리고 또 동시에 얘기도 보세요. 그게 사실 마찬가지죠. 주어진 문장만 다르지 exacerbate하고 aggravate를 묻는 문제를 많이 묻더라. 자, 이해되죠? 그러면 자, 이번에는 바로 여기 가겠습니다. 이건 동사로 쓰인 경우죠. 많은 관심을, 내가 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보이도록 노력하라 해서 show, 여기서 show가 되는데 show 다음에 뭐 clearly 이런 말을 넣어도 좋고요. 뭐 이런 말 안 넣더라도 좋긴 한데 주로 분명히 보인다는 말이 강합니다. 자, 9번까지 했죠, 이제. 자, 그 다음 여기서는 그는 부인했는데 그가 그러한 명백한 진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는 말을 부인했다나 그렇게 안 했어 이 말입니다. 일단 형용사로 evident의 동의요. 그의 침묵은 불길했다. 불길한 단어 auspicious의 반대가 inauspicious. 여기서 이제 SPI가 look, 보다 뜻이고 요 AU가 새, 새를 본다 해서 조짐이 좋을 때는 새를 볼 때 좋다. 그 반대니까 조짐이 안 좋다. 이렇게 보는 단어인데 auspicious와 inauspicious 각각이 중요하다. 서로 반이지만 여기는 답이 이거지만 동시에 알아두고요. 또 ominous의 단어 여기 또 있으니까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내용을 꼭 한번 참고하시고 확인해 주세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산주의의 붕괴가 거의 10년 전에 붕괴되었을 때 붕괴된 상황이 벌어졌을 이래로 러시아는 투자 고갈을 겪고 왔었습니다. Only economic development, 오로지 경제 발전 개발만이 바로 prevent further calamity. calamity란 말도 catastrophe와 disaster와 동의어예요. 재해를, 재난을, 재앙을 더 이상 이렇게 막게끔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catastrophe 답이 되고요. 여기는 형용사로서 바로 또 각각에 대한 catastrophe와 disaster의 형용사를 묻는 경우였다고 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 가겠습니다. 1991년도에 미국은 주도했었는데 다국적 연합 세력, 연합군을
구성하는 일에 주도했다. 바로 걸프 전쟁에서. 그래서 정답이 바로 얼라이언스가 답이 된다. 자, 그 다음 부시 대통령은 알고 있는데 또 이걸 같은 패턴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결정적이시, 이거는 또 했던 내용입니다. 최근에 했던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또 결정적이라는 말이 또 이런 단어도 있다는 거. decisive하고 conclusive도 있고 crucial과 critical은 우리가 최근에 자주 해왔거든요. 여기는 추가로 이걸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총에 묻어있는 그 지문이 결정적인 증거였다. 어떤 증거? 그 용의자가 유죄라는 결정적인 증거. 동격의 구조고요. conclusive의 decisive 동의요. 확인합니다. 자, 이제 인권 침해 내용이에요. 바로 인권 침해에 관해서 솔직히 말을 많이 해온 그런 비판가들은 투옥되거나 침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강요당했다는 거예요.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의해서. 그래서 4번의 human rights. 이때는 항상 S 붙인다는 걸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봅시다. 8일간의 집중적인 협상이 있고 난 다음 두 양측은요, 합의를 했는데 잠시 휴식을 하고 그 회담을 월요일적으로 재개하기로. 재개하다, 다시 시작한다, continue. 리프레인 프로그램도 참 중요합니다만, 담배 피는 걸 삼가라. 이렇게 확인하고요. 자, 문법도 좀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좀 미슬리딩 확인하고, 뭐, 스모그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런 단어 쓰게 되면은 착각이 되지 않겠나, 오해를 사지 않겠나, 이겁니다, 논리가. 그래서 미슬리딩이 답이 되고, deceptive에 동의가 된다. 이렇게 잘 나오고요. deceptive 있죠? 그 다음에, 치명적인 그 하나의 양, 복용양이죠. 세탁용에게 복용양이 어떤 그 아이가 마셔버린 그 복용양이 그의 죽음을 가져왔다 해서 바로 여기서 바로 리스트의 단어 답이 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치명적인 무기 오늘 했던 핵심의 내용은 바로 이거네요. 치명적인 무기 할 때 critical 리스트의 단어 동의다. 자, 이렇게 또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는 좀 아쉽지만 여러분 넘어가고요. 자, 문법에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세요. 그는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았다? as to가 필요합니다. 뒤에 뭐가 나왔다? 의무사절 나왔죠. 근로자들이 노조를 조직할지 말지 여부에 관한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 역시 형용사 구입니다. 그 다음 자, 미스테리스한 그, 이 생물학적 요소가 따라서 뭔가 작용하는 것 같지만 어떠한 흔들림 없는 이론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에 관한 as to가 필요하고 어떻게 그것이 작용하는지에 관한 이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고 2번 또 답이 된다. 자, 연습 문제 세 번째 갑니다. 여기서는 보세요. 이게 최근 출제 문제인데요. Be promised to 이 구조가 수동이 된 겁니다. 사형식의 동사로 누구에게 뭘 약속하다, 무엇을 누구에게 약속하다 했다가 삼형식으로 바꾸어서 수동이 돼서 Be promised to가 된 거예요. 하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자리에 능동으로 말할 수도 없고 자, 타동사인데요. 이 자리에 was나 is를 넣어야 돼요. 반드시. 뭐 말 운명이다 할 때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요 내용이 오늘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쭉 하다가, preferable to가 되는 거 알죠? 라틴어에서는 den이 아닙니다. den이 있다면 앞에 er이나 무어 형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는,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자, 여기서 바로 가목적으로 빠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make, 가목, 진목했죠. 그런 패턴에 가장 중요한 게 make하고 find입니다. 감옥이 있어야 됩니다. 뒤에 진짜 목적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여기 이제 바로 목적 보호 기능인데 바로 find하고 오늘 했던 leave하고 keep하고 이미 앞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요 세 개 단어의 경우에는 특히 목적 그 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나 분사 올 때가 가장 많은 대표 오형식 동사들이다 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는 이걸 넣으라는 건 아닙니다. 이 세 개 단어가 O형식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가목 진목의 패턴은 find하고 make 가장 많다. 이 점을 강조한 겁니다. 자, 이 두 개면 끝나요 이제. 그럼 나머지 내일 강의를 소개하는 것은 어차피 이거 오늘 첫 번째고 두 번째니까. 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나의 저축 계좌에 이자율은 분명 오르지 않고 있다. 해서 그렇게 분명히 버텼으니까 on the rise 된다. 이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임금의 인상 같은 거 할 때 쓰는 명사예요. 이 자리에 3번 답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disqualify 단어가 자격을 박탈시켜버리는 겁니다.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목적이 왜 안 보이나요? 말이 안 되고 그 사람은 내가 자격을 박탈시키는 주체가 아니라 박탈되는 대상이 되어서 의사로서 박탈되었으니까 나는 교사직을 선택했다. 뭐 이런 시작했다. 이런 말로 돼야 되니까 being disqualified. being은 생략되고 being은 as I was disqualified. being 되고 being을 생략하고 disqualified as a doctor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1번 틀렸고요. 두 번째는 핵심 뭐냐면은
서식 같은 걸 메꾸거나 채우다 할 때 fill in 중요하다. 아니, 메꾸 넣는 거니까. 또 그러면은 당신이 메꾸게 되면은 그 수화물을 안으로 들여보내게 하겠다. have 사역 목적 다음에 과거 분사 형태 맞고 그 신사는 오늘 본문 속에 leave 목적 다음에 open 있었죠. 그 패턴이 또 출제된 거니까 뒤에 문을 열어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 don't think 나는 생각지 않습니다. The girl overlooked 그곳에 있는 소녀가 이쁘다고 해서 여기서는 요 think 있을 때는 요 부정의 내용을 주의하세요. 요 부정이 사실 여기에 내용을 부정한다 보면 돼요. 이게 부정이니까 긍정적으로 이즈시 해야 된다.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omeone opened the door 누군가 좀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하는 표현이 적절하죠. 해서 오늘 이 정도로 해서 핵심은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은 바로 오늘 했던 것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했던 내용이 좀 빠듯하죠. 그러나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성공한 수험생이고 가장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수험생입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